사목하러 왔어요. 저희 맴맴 드디어 네.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머리 가다듬다. 진짜요? 단발만 하다가 다른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묻히는 거라서 춤추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춤출 때도 좀 신경을 쓰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비지한 날이에요. 쇼케이스도 하고 이따가 그 네이버 파티룸에도 호스트로 제가 출연을 하고요. 오늘 이츠 라이브도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안 보셨으면 많이 많이 보러 가주세요. 오늘은 이 멘트를 한 멤버 한 세네 명 정도 되겠죠? 첫방이 저희의 오늘 레드착과 어울리게 빨갛고 펑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원래 짧은 머리로 데뷔해서 짧은 머리로 밖에 안 해봤잖아요, 활동을. 그래서 마이크를 긴 머리인 채로 처음 차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뺄 때 진짜 머리랑 엉키더라고요. 저는 단발이니까 맨날 일바로 빼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긴 머리 멤버들이 항상 힘들어하길래 힘든가? 했는데 진짜 힘들어. 역시 역지사지. 제가 마이크 차는 거 구경하세요, 부부리대. 우선 인이어를 이렇게 차준다. 2번. 그 위에 마이크를 이렇게 뒤에 꽂아준다. 했으면 옷에 넣어야 돼요. 저는 5인 왼발을 철칙으로 해요. 오른쪽 인이어, 왼쪽 마이크. 혼자한테 이게 너무 헷갈려서. 아, 진짜요? 저는 웬인 온와. 왜 그게 더 편해요? 저는 더듬이를 냈어요. 풀머리에게 가는 길을 얘가 알려줄 거예요. 어? 직진? 돌진하라고? 알겠어. 파이팅! 안녕, 오늘 처음 봐. 마음씨가 정말 so beautiful. 이거 받고 더 힘내서 열심히 오늘 하루를 보내게. 진짜요. 이거 멋있고 우리가 쇼케이스를 그냥 zit 할게. zit zit 루리 잘한다. 지금 이러면 안 돼. 이제 체력을 아껴야 된다고. 체력 아껴. 이게 하루가 길어. 맞아. 빨리 서포트 먹고 싶어. 많이 안 플루리가 준 밥이라면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을 거야. 제가 원래 소식자 플루리가 준 거는 잔뜩 먹어볼게요. 행복하세요.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세요? 카메라끼리 원래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첫방인데 또 쇼챔에서 세트까지 너무 예쁘게 지어주셔가지고 더 멋있는 무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스페셜한 무대들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 또 비하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첫방인데 맞아요. 어떤 맞아요. 일이 맞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좀 이따가 또 쇼케이스 하러 가야 돼. 바쁘다 바빠. 힘들지 않아? 바쁘다 바빠요. 그리고 저희. 제일 나쁜 거. 뭐? 처음만 챙겨보고 뒤에 안 챙겨보는 거. 아, 진짜. 어, 비하인드도 처음만 챙겨보면 너무해. 안 되지 않네. 안 되지 않네. 나중에 이쁜 의상도 많을 텐데. 맞아. 아무튼 퍼키의 활동 지켜봐줘. 안녕. 첫방 끝. 이러고 이제 다음 뭐 다음 날 어디 이렇게 나와요. 오랜만에 셀프캠이요. 오랜만에 찾아온 셀프캠인데요. 저희는 지금 M countdown, M countdown, down, down, down. 네, 오랜만에 모인 동해즈 핸드폰 사는 유키 PC. 네. 핸드폰을 어디서 드신 거예요? 몰라.
나 오늘 좀 순하게 해봤어. 순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 이유를 얘기해봐. 너 눈꼬리 내렸잖아. 나 바티롱 중간으로 해달라 했는데. 중간인데? 약간 내려가 있었는데? 내 눈이 약간 내려가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오늘 또 이번 활동 첫 대면 팬싸를 하잖아. 오늘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해가지고 일부러 너무 세면 놀랄까봐. 좋은 응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받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핑크예요. 이 옷 입을 땐 약간 순하게 하는 편이에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을 박았어요. 저는 여기 옆에다가 리본을 달았어요. 저 아까 보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머리카락에 닿은 건가요? 아니면은 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다신 건가요? 리본을 만들고 달아주신 것 같아요. 오, 닿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손톱이 기네요. 제가 손톱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스토리 필름 때 이쪽만 길었었잖아요. 검지만. 어, 네네네. 그래서 검지에만 눈물을 붙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 좋아요. 와! 저희 M카 첫바. 빨리 왔어요. 끄끄끄. 이제 곧 플로리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떨리고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맞아요. 두근두근. 얼른 만나요. 얼른 안녕. 저희 M카 잘했죠? 얼른 만나요. 얼른 만나요. 유키가 없네? 유키 지금 수정.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뮤직뱅크에 와 있고요. 뮤직뱅크 첫바. 지금은 굉장히 아침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 사복인데 혹시 뭐 사복을 오늘 뭐 포인트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예요. 숄더. 예. 네. 맞아요. 의상 포인트는 빈티즈입니다. 어, 이거 예뻐요. 뭐예요? 이거는 토마토. 먹던 토마토. 별가주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원래 별가주래 그거예요. 네. 고은 언니 토마토인데요.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뺏어 왔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가져. 헬로. 헬로. 토마토 주인이셨습니다. 토마토 주인? 네, 토마토 자랑했고요. 토마토 얘기하고 제 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플로리. 사실 제가 토마토를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그냥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톡방에 보냈어요, 멤버들. 이걸 먹어요. 다 챙겨가요. 근데 사연이가 아까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잔 냄새 나지.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단체로 컴백 인터뷰가 있는데요, 뮤뱅에서. 저번에는 고은 언니랑 저만 했었고 밴드를 연습 때 잘 하다가 본방 때 아직 조금의 버퍼링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있지만 오늘 그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뚜니입니다. 카메라 리허설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어.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라이브 잘 들어보려고 이어폰 끼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다람쥐가 있어요. 저 뮤비 때 했던 하트 평평 생각보다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은 응답도 해야지 해서. 아니 오늘 카메라 리허설 하는 거 보는데 그 컨셉을 잘못 잡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야? 맨맨이 아니라 큐큐. 큐큐로 잡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해맑게 웃더라고요. 뜬다. 아 이렇게 웃고 있어. 아니 계속 웃고 있었어. 미식 내게 놀아줄게 점점 빠져든다. 카메라 리허설에서만 이래가 한 큐큐. 이제 수박 먹을 시간이 또 오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그 락앤락 큰 통에다 수박 잘라가지고 시원하게 넣어놓고 먹으면 맛있게. 광주에서 무등산 수박 가끔씩 택배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한번 수박 엄청 크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그 주방 바닥에서 친구가 놀부에서 밥 자르듯이 나가지고. 아니 그게 기억나? 네, 그때 저도 그렇게 큰 수박을 처음 봐가지고 진짜 커요. 맞아. 진짜 커가지고 보내주신 거는 항상 뭔가 크거나 많거나. 아 맞아요. 어머니께서 이게 손이 크신가 봐요. 네, 둘 중 하나예요. 너무 좋아요.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맛있게 나눠 먹고 있어 엄마 고마워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색상이 끝났어요 첫 방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가 첫 이제 컴백 인터뷰 네 컴백 인터뷰 했는데 맞아. 그래도 떨지 않고 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잘 해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예뻐 보은 언니랑 도시 언니 엔딩 요정이 진짜 예뻤으니까요 한번 보고 가시면은 입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음방에 갈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안녕 뮤뱅 첫 방 끝 안녕 안녕 자체 모자이크 저희 오늘 핑크핑크한 의상 처음 입는 의상이었는데 소리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 오늘 부디 안 됐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차별하네 좀 잘 못 찾았어요 오늘 약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우리 아직 할 무대가 많으니까 그거를 더 잘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둘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어저께도 보여드렸나? 응. 아마도. 응. 너무 붙어있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너무 붙어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하루 종일 붙어있어가지고. 맞아요. 어제도 붙어있었고. 배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빨리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유키 씨 어떠셨어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왜요? 카메라를 잘 못 잡던 것 같아가지고. 유키 씨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응. 저는 유키 이 머리 예뻐요. 진짜? 네. 와. 태용이는 오늘 완전 렌즈감 노라큐라야? 응 노라큐라야 저희는 플로리 만나러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얼빵을 보여드릴까요? 응 안녕